아, 남성들의 의식을 보면 이 성매매라는 것이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매춘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매춘이란 말도 쓰고 보통 율락이라는 아, 단어를 예. 써서 율락 여성 으로 이렇게 칭하고 했었는데, 율락이라는 말, 그리고 뭐 매춘이라는 말은 성매수자의 남성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성매매라는 매우 객관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으로 간주해서 성매매 자체를 상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이 성산업이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성산업의 문제점과 왜곡 현상을 매우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